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아까 전달된 내용을 한번 올려볼게요. 일단은 1박 2일 견학하시면서 찍은 사진, 네,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페이스북으로 전달되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먼저 넣을게요. 그러면 1박 2일 동안 가셨던 내용으로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. 선택을 하시고요. 네. 이렇게 그 다음에 사진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, 네, 그 다음에 요거 화살표 올리기죠. 네, 저한테 사진이 요거밖에 없어요. 네, 그리고 내용을 써주시는데, 내용을 쓰실 때 제가 아까 그 카카오톡에 있던 내용을 복사했거든요. 그요 내용을 페이스북에 쓰시라는 거예요. 강원도 정반호의연합회 2023 워크숍 선진지 스마트 농업 견학 샵 강원도 정반호업인연합회 샵 스마트 농업 강원도 농업기술원 선진지 견학 그 다음에 내용을 쓰시면 돼요. 뭐 어딜 갔다 왔고 네 이렇게 쓰시고 저는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. 뭐 마마님 청국장 그다음에 선인장 다육 다육식물연구소, 그다음에 서울가락시장, 시장, 경매 보는 거 보셨죠? 경매 현황, 그다음에 경기도 농업기술원, 스마트팜, 스팜, 시설 견학. 그다음에 동산농원, 스마트 농업 견학. 파회, 스마트 농업이죠. 이렇게 써서 여기도 만약에 서울 가락시장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다 태그를 이렇게 좀 해서 쓰시란 얘기예요. 그래서 만약에 뭐 인제에서 가셨다 아니면 원주에서 가셨다 이러면은 여기 원주시 정부와농업인연합회 이렇게 그다음에 인제군 정보화 농업인 연합회 강원 정로 이렇게 써주시란 얘기예요. 그거를 그 아까 태그 다른 걸 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했단 얘기죠. 그래서 요거 V표 화면은 올라가죠. 네.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보시면 마마님 청국장님은 동화청목 이걸 같이 다니고 계시나 봐요. 이렇게 여기 지금 마마님 청국장님 제가 지금 팔로우하고 있어서 뭘 하고 계시는지 제가 다 보이거든요. 네, 이렇게 해서 자 올라갔을까요?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가죠. 네. 확인해 볼게요. 그럼 내용을, 요렇게, 네. 뭘 하셨다는 건지 알수 있잖아요. 네. 요렇게. 그리고 이거를 페이스북에서 확인하면, 네. 방금 올린 게,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면, 페이스북으로 넘어가요. 자동으로. 연동돼서. 그래서 지금 같이 두 번이라 하지 않으셔도 돼요. 한 번에 됩니다. 네. 자, 요렇게 오늘도 즐거운 여행 하시고, 네.